안녕하세요, 낭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노인 스쿠터 저희 어머니 사드릴 거 한번 봅니다. 저희 어머니를 하나를 사드 80대 90대 노인네 분 어머니를 하나를 어머니인 스쿠터를 하나 사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2인용으로 탈 수 있고요. 요게 그래도 요런 거 딱 보면 타이어 크냐, 공기 타이어냐, 쇼바 있냐, 배터리 크냐, 리튬이냐, 납산이냐, 그 다음 뭐냐, 이렇게 언덕에서 자동으로 서냐, 뭐 그 다음에 짐칸이 라이프에 따라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엘리베이터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고 초원에서 타는 사람도 있고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도 있고 그죠? 크기에 따라 자기가 큰 거 사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려면 작은 거 사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초원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데 사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도심에 사는 사람도 있고 너무 커야 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적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내려오죠. 계단도 잘 내려오고 쇼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도 가고 별걸 다 하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한 요 정도의 그냥 단차는 그냥 밟고 올라가시다. 타이어가 조금의 큰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바퀴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다 이런 것도 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손잡이형을 이렇게 레버로 당기는 형이 있고 요런 식으로 요런 거는 이제 조기 안에 있는 디자인만 써야 돼서 또 애매해요. 후진하고 나중에 안 되면 오토바이 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개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집에서만 부품을 따야 돼요. 요런 것들은 그래서 다른 장치로 개조를 할 수 있지만 이 몰딩에 끼워 맞춰지는 금형에 끼워 맞춰지는 부분이 좀 틀릴 거예요. 핸들도 이렇게 꺾여서 앞쪽으로 가고 자시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 상태는 좀 괜찮은 상품입니다. 근데 이 손잡이 부분 있죠. 손잡이 부분 아까 저기 속도 쬐는 부분 요 부분은 이 집에서만 부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하면 부품이 없다 그러면 완전 개조를 쳐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중국에서 이 공장이나 이쪽에서 부품을 공급할 시점까지는 부품이 공급이 되고 그 이후의 시점에는 공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개조를 해서 써야 되는데 저런 손잡이 부분 아까 이렇게 당기는 요 손잡이 부분 봅시다. 마지막에 있었죠. 요거 요런 손잡이 부분 요런 부분들이 디자인이 일반형하고 우리 오토바이 식으로 된 거 있는 거는 다른 걸로 이것저것 다 붙이면 돼. 근데 요런 거는 이 몰딩부 안에 꽂혀 들어가 이 몰딩부 안에 이렇게 꽂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이 틀이 또 이렇게 왔고가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고정하고 피스 박아주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이 오토바이 식으로 돼 있는 걸 쓰게 되면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아무거나 그죠?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근데 님이 이거를 쓰게 되면 나중에 꼭 이런 걸 써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도 부품이 있긴 있으나. 몰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형이 조금 다르잖아요. 금형 이 틀의 금형 고정하는 부분 이 다르면 이 집에서만 부품을 따야 되는데 나중에 이 집에 분명히 부품이 2-3년 뒤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부품을 따박따박 받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국 공장이라는 데가 2-3년 지나면 제 부품이 공급이 안 되고 판매자도 없어져요. 국내에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자영업자들 한 2-3년, 4-5년 정도 지나면 보통 다른 업하고 이런 것 보통 당첨됐다 그러고 심하게 쉽게 쳐버리거든요. 그럼 중국 애들이 없을 때 보통 그렇게 끊어버린단 말이지. 딱 끊어버린단 말이지. 그래 되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되나? 부품이 없단 말이지. 이젠 2년, 3년 지나면. 근데 왜냐하면 딴 데도 이 부품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부품이 없을 거고 중국 애들이 도망가면 부품이 없을 거고 국내 애들 건 산다 그래도 어차피 이거 중국 거 갖고 와서 스티커 발라 파는데 당분간 부품은 있겠지. 한 공장을 붙들고 흔들고 있으니까. 근데 국내 애들도 뭐 한참 잘 나가다가 법인인데 2-3년 뒤에 자빠지는 업체들 많거든요. 그럼 부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부품이 노인네들이 쓰기는 좋지만 수리성을 위해서 그냥 오토바이 식으로 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낫다. 왜?
오토바이식은 쉽게 맞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요 부분이 조금 동작하기도 편하고 손가락으로 깔짝거리기도 편하긴 편한데 기능성으로 만들어 놨으나 부품이 상그러워서 그렇게 나한테는 메리트가 없다. 완전 노인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 뭐 수백 대 수천 대 수입해 와가지고 이것만 조잘하게 판다 그러면 요 부품을 뭐 공급할 자신이 있고 수백 개를 받아와서 그냥 깔아놓고 그냥 때려치기 하겠지만 그거 뭐 한두 개씩 중국에서 수입돼 오고 20개 30개씩 중국에 수입해 오는 짠짠바리들이 이런 부품들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토바이식이 좀 낫지 않겠나. 한국에는 부품 수급 때문에 너무 수리성만 보지 말고 그냥 제품의 사용성 좀 봐라. 사용성은 이게 낫습니다. 그러나 부품 조달성이나 내가 수리해 묻기 위해서는 이런 게 더 상그럽다. 이 집에서 이 금형에 맞는 이 속도 조절 레버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짜증난다. 뭐 이런 스위치는 다 그냥 사면 되는 거고 필요 없죠. 그냥 사면 돼요. 그냥 샀다가 뭐 몇백 년 탈 것도 아니고 탔다가 이제 고장 나면 부품 좀 고해 보다가 안 되면 뜯어내 버리고 버리던가 아니면 뭐 속도 조절기 오토바이 스쿠터식으로 바꿔서 안에 다 뜯어내고 개조해서 쓰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라도 써야죠. 자, 일단 노인차 중에 제가 픽한 전동차입니다. 전동차고 일단 핸들 조작 가능하고 의자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아가면서 내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나름 편하더라고요. 2인승 탈 수 있고 스펙 좀 봅시다. 3인용 모드 애기까지 탈 수 있는데 너무 오바치고. 자, 스펙이 잘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언덕 오를 수 있는 이거 이미지 뽀샵 해가지고 넣는 거고요. 제가 왜 요런 게 하냐 그러면 핸들 조작 부분 보통 요런 게 있는데 타이어가 크니까 무난하니까 대부분 무난하니까 속도 손잡이 디스플레이 왼쪽 레바 전진 후진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야 165에다가 120에다가 75 이렇게 돼 있고요. 1번 노인 전동 스쿠터 650W 못하네요. 아 20W 배터리는 60V는 괜찮은 거예요. 60V 그 다음에 48V 이렇게 되는데 72V 이렇게 되는데 72V는 노인차 치고는 과하지만 괜찮고 60V 괜찮습니다. 평타 들어가고 일단은 튜브리스에다가 그냥 무난하게 타기 좋아요. 사이즈를 잘 보세요. 은근히 사이즈를 작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다 좋아요. 75mm 엘리베이터에도 들어가고 차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 120이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무게가 좀 있어 못 들어갈 것 같고 차에 넣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희는 상황상 엘리베이터에도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초원이라서. 그 다음에 쿠션바리하고 이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수리성은 뭐 바퀴는 그냥 흔하게 너부러져 있을 것 같고 배터리 뭐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모드하고 이쪽 부분 그냥 구해서 쓰면 되는 거고 좌석 이런 거 부지거지면 뭐 그냥 대충 쓰면 되는 거고 다른 거 갖고 와서 꼽아서 드라이버질 해서 쓰면 되는 거고 뭐 컨트롤러 이런 거 그냥 이 집에서 웬만하면 받아서 중국 애들한테 받아서 수다까지 1년 정도 하다가 2년 정도 되면 얘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2, 3년 지나면 없어지면 뭐 다르게 고쳐야 되는데 이 손잡이 부분이 좀 상그럽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손잡이 부분이 오토바이식으로 개조해서 바꾸면 돼요. 나중에 고장 났다 그러면 오토바이 스쿠터 손잡이 하나 놓고 컨트롤러 하나 놓고 650W 60V 650W 컨트롤러 하나 놓고 앞으로 당기고 뒤로 당기면 뒤로 가고 그 대신 오르막에서 손 놨을 때 서진 않겠지. 딱 정지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 스쿠터에 굴러가는 형식으로 쓸 수는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 전자 브레이크가 조금 있겠지만 브레이킹이 전자 브레이크 식으로 쓰는 게 있고 발로 밟아 가지고 드럼 브레이크 식으로 쓰는 것도 있고 유압 브레이크 식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얘는 이제 전량 이제 전자 브레이크 식으로 그러면 그죠. 납산 배터리입니다. 리튬 배터리가 있고 납산 배터리 있는데 리튬 배터리는 불이 잘 나요. 너무 잘 나는 건 아니고 한
교통사고 날 확률 정도로 리튬바 때리는 불이 나죠. 뭐 교통사고보다는 뭐라 버스의 치일 확률 그 정도로 불이 나고 전자브레이크 800W 뭐다 와트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람 둘이 타고 다니면 1000W 1500W 정도 돼야 되고 한 명 타고 다니면 800W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람 하나 정도 타고 다니면 충분합니다. 차동 못하기 때문에 언덕은 밀어 올려줍니다. 60볼트 20A짜리 리튬 배터리 800W 충전할 때 다른 충전기 쓰거나 고속 충전기 쓰거나 비를 맞추거나 배터리에 물을 적시거나 배터리 충격을 많이 주거나 고속 충전기로 충전하면 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배터리보다는 가볍습니다. 그 대신 근데 그리고 리튬 배터리는 다른 또 요 정도의 팩을 만들어서 또 넣으면 또 더 쓰고 하나는 쓰고 하나는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만 납산 배터리는 그런 게 안 돼요. 그 대신 불날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겁고 효율이 별로 안 좋고 추위에 강합니다. 800W 3번 3번 납축전지 전자브레이크 3번도 괜찮고 효율이 좋고 나중에 리튬 배터리 교체할 때 한 4-50만원 정도 때려박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요거 납산 배터리 중국산 쓰레기 배터리지만 그냥 어느 정도 쓸 것 같으면 요거 좋은 거는 리튬이 좋죠. 알고 있는데 어차피 리필할 때 가격이나 아니면 화재성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나 돈 좀 있으면 그냥 리튬이 최고야. 리튬 배터리가 그리고 집에 안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충전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불이 날 수가 있으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배터리도 크기 때문에 불나면 냄새가 나 더럽게 많이 나요. 외부에 바깥에서 널찍한 데서 충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얘도 불은 덜 나는데 추위에 조금 나요. 리튬이 추우면 완전 메가리가 치거든. 얘는 납산 배터리가 더럽게 무겁지만 따로 분리 충전도 안 되지만 어떤 게 좋냐 불은 조금 덜 난다 리튬보다. 근데 배터리가 조금 싼 마이다. 우리 군용 배터리라 보시면 돼요. 자동차 배터리. 그 다음에 60볼트에 35A짜리 리튬 배터리 엄청나게 배터리를 많이 넣어주네요. 1번이 20A 2번이 35A 와 리튬 배터리 많이 넣어주네요. 6번 20 그래서 가격이 좀 있구나. 관세 배송비가 별도로 나오거든요. 나온다고 한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0볼트 20A짜리 리튬 배터리 괜찮다. 그래서 제가 픽했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배터리 리튬 배터리 불나도 어느 정도 다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바퀴가 일단 커 보이고 나 요것도 나름 있고 그죠. 깜빡이하고 후미등 뭐 이런 것도 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양쪽에 있죠. 납산. 근데 제가 사기에는 왜냐면 제 어머니는 여기다가 약간 짐을 넣어야 되거든. 밭에 갔다 오시거든. 밭에 자주 가세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 어머니들은 타고 다니셔도 되는데 시장 가실 때 우리 어머니는 밭에도 가시고 시장에 가셔가지고 시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밭에 가서 파, 양파, 마늘 이런 것도 수집을 해보신단 말이죠. 빈칸이 조금 부달려.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님하고 같이 사는데 여기는 너무 좁아.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내가 그냥 밭농사 그런 거 안 지어. 그냥 뭐 짐 실을 것도 없어. 그냥 내 몸 혼자만 타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근데 발로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 휠체어 타면 다 죽어가 보이니까 그냥 요런 거 타고 그냥 오토바이 타면 빨리 달리니까 요런 거 타고 그냥 천천히 저속으로 안전하게 네 발 달려서 그냥 누구 만나러 가거나 경로당 갔다 올 때 요럴 때 사용할 때는 좋다. 동네 어귀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갔다 올 때는 타고 다닐 때는 요런 것이 딱 좋다. 근데 뭐 차양막이나 또 겨울 되면 조금 또 귀찮으면 앞에 차양막하고 이렇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고 진칸이 없어서 좀 아쉽다. 그래서 너는 안 사기로 했다. 그러나 이거를 살고 싶은 사람은 내가 추천해주면 불나면 또 아마 우리는 지금 초원이나 마당에 불이 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리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리튬한테 리필할 때 좀 가격이 좀 세니까 납산으로 할게요. 납산 로켓 배터리 같은 거 차 넣으면 되는 거. 60볼트 20A 납축전지 800W 이 정도 하면 하고 동네 경로당 갈 때 왔다 갔다 그러면서 타고 그럴 때 사용할 때는 딱이다.
그럴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농업용 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도심에서 경로당 가실 때 마을 어귀에서 내 몸만 왔다 갔다 그러실 때, 노인네분들이 뭐 농사를 하겠습니까?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 스타일은 아니다, 너무 럭셔리하다. 그래서 얘는 일단 키핑해 놓는데, 얘도 나쁜 건 아닙니다. 다른 거 보면 이 바퀴가요, 공기도 안 들어있고 플라스틱 있죠. 다 그러십시오. 이거는 알라 장난감이지 전 노인 전동차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통타이어로 돼 있는 거, 바퀴 작은 거 다 그러십시오. 다 걸러 바퀴 30cm 이하 안 되는 거 있죠. 25cm나 30cm 공기 안 들어있는 거 다 걸러요. 다 걸러. 그런 거 못 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딴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걸 자꾸 찍다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어머니 사드리려 그러면, 농사를 안 지었다 하면 그냥 경로당 가시는 용으로는 최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진아재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 편에 당진아재 노인 전동 엄마용으로 해서 한번 계속 찍어보겠습니다. 저희 집하고 맞는 종이 있는지 찾아야 되니까 저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뭐 넓은 마당에다가 밭이 있어요. 밭이 근데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밭에서 농작물이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비료 포대기만큼은 농작물을 실어서 와야 되는, 비료 한 두 포 정도 농작물을 실어서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농업을 안 짓고 도시에 사는데 경로당을 왔다 갔다 그러면 얘가 또 적합하지고요. 그래, 얘 단점은 뭐냐, 장점은 리튬 납산 빵빵하게 들어있고, 사람 하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있고, 조향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손잡이 부분에 저 부품이 없어지 언젠가는 고장 나겠죠. 언젠가는. 근데 다른 사람들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보통 오토바이식으로 돼 있는 게 차라리 수리해먹기는 조금 더 괜찮지 않겠나. 나중에 돼서 저 어차피 근데 상관없어. 저 부품 있죠, 이게 손가락 당기는 거, 나중에 돼서 없어진다 한들 우리는 뭐 다른 개조해서 고쳐 쓰면 되니까, 앞으로 뒤로는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